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네, 이렇게 저희는 오늘 페어 마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마치 곤봉 같기도 하고 초코송이 같기도 하고 네. 뭔가 약간 네 츄파춥스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귀엽죠? 딱, 네, 사이즈가 이 위쪽에 이제 이걸 제거하고 나면은 정말 조그매요. 한 뼘도 채 되지 않는 한 2-3cm 정도 돼 네, 보이는 네. 정도의 사이즈에 요거는 딱 어느 정도 되냐면 계란 사이즈입니다. 계란 네, 진짜 딱 계란 네, 딱 계란 사이즈 이렇게 해서 약간 좀 큰 광란 네, 요렇게 해서 딱 씌워놓으면은 이렇게 귀여운 피지컬을 갖고 있는 마이크 페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놓고 오버헤드나 이제 그 앰비언스 마이크로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고 네. 그냥 그런 게 아니라도 그냥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시고 양쪽에다 딱 놓고 그냥 스테레오 마이크로 이렇게 뭐 좌우 LR, ASMR 같은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 기타 같은 거 녹음하실 때 그렇습니다. 기타를 스테레오로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사운드홀에다가 하나 대는 모노 사운드가 좀 지겹다 하시는 분들은 모노 하나 대놓고 양쪽에다 서브로 이런 식으로 공간을 잡아주시면은 기타가 마치 네. 좀 앞에서 이렇게 들었을 때 이쪽에서 나는 소리, 이쪽에서 나는 소리가 좀 다양하게 들리는 것 같은 되게 독특한 공간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물론 홀이나 룸 어쿠스틱이 굉장히 좋은 공간에서는 아주 멀리다 설치해 놓으셔갖고 가운데 사운드홀에서 받는 거기에다가 앰비언스를 덧대는 형식으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냥 이렇게 하나만 사셔갖고 싱글로 사용하셔도 전혀 무방한 그런 네. 마이크 페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와47 주니어, 와47, 와14, 와251, 와87까지 저희가 했었는데 와84를 하면서 이제 뭐 거의 뭐 어모디오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요거 한번 사이트상에서 스펙을 살펴보기 전에 외관을 먼저 보고 올게요. 네. 와84입니다. 와84. 네, 부탄가스 통이죠. 브루스타 통. 브루스타. 네, 부탄가스가 아니라. 부탄가스 말고. 네. 자, 이렇게 열어보시면 두 개가 세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귀엽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요 정도 사이즈의 마이크. 여기 보시면은 패드가 있어요. 0dB-10dB 네. 있고요. 그다음에 폴라 패턴은 그냥 단일이네요. 요거. 네. 네, 카디오이드. 그리고 이쪽에 쇼모먼트가 두 개가 세트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파필터가 그죠? 딱 계란만한 사이즈 초코송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네. 우리 높게 이렇게 달 수 있는 요거는 뭐 이제 그 앰비언트 딸 때 하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네, 답니다. 끝. 브루스타. 자, 외관을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버즈비 사이트에도 지금 올라와 있네요. 와84 스테레오 페어 118,000원. 네. 이게 저희가 어디서 이거 가격대가 많이 본 가격대다 했는데 닉 존스턴 시그니처와 거의 같은 가격. 네. 118,000원. 자,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스몰 다이어프램 컨덴서 마이크로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뭐 클래식 마이크 회로에 기반한 스몰 다이어프램 컨덴서 마이크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풀 디스크리트 클래스 A 디자인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여기 있는 상세 스펙들은 쭉 읽어 보시고요. 보면은 뭐 라이브, 뭐 방송국, 뭐 스튜디오, 뭐 다 되는. 그리고 보면은 소스 같은 경우에도 뭐 다 된다. 뭐 이런 얘기로 봐도 무방하겠죠. 이 정도 네. 설명이면은. 네, 여기에 뭐 톤과 이런 세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요. 네, 여기에 뭐 캡슐, 캐파시터, 트랜스포머, 서킷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니켈과 블랙 색상 두 개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테크니컬 스펙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내려가셔서 이거 한번 볼게요. 네, 프리퀀시 리스폰스인데 여기 위쪽으로 가서 이제 그 10kHz 위로 이렇게 톡 튀어 올라가는 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네요. 뭐 기타 받는 영상도 네, 딱 있네요. 기타 받는 영상이 있고요. 버즈비 사이트 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와84가 이제 워머디오 사이트 상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싱글로 샀을 때 399달러, 스테레오로 샀을 때 749달러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네, 여기 아까 우리가 한글로 번역된 걸 봤던 거네요? 내용이 그대로 네, 있습니다. 그대로네요. 네, 여기서 사이트에서 이런 거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가 이거를 이제 받아놓은 거는 어차피 스테레오 페어이기 때문에 스테레오 사운드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갖고 스테레오를 사운드홀 쪽에 하나 대고 그리고 이 핑거 쪽에 하나 대가지고 약간 그 좌우를 느끼실 네, 수 걸렸습니다. 있게 보통 사실 정석은 사운드홀에 놓고 뭐 이렇게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놓고 딴 데다가 하나 댄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그냥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서 들어봤고요. 그리고 보컬도 찌집 쓸데없는 뭐 시도이긴 하지만 이렇게 양쪽으로 놓고 가운데서 불러봤어요. 그게 네. 과연 공간감을 느끼는데 좀 도움이 되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그렇게 해봤고요.
그리고 나레이션은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네. LR이 어느 정도로 잘 수음이 되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들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썼던 와87 네. 사운드를 먼저 한번 모니터를 해보고 네, 비교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87입니다. 너를 만나 참 행복해서 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걸 아직 어리고 모자란 네 맘 따뜻한 이해로 다 안아줘서 좋네요. 네, 이번에는 스테레오입니다. 네. 너를 만나 참 행복해서 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건 아직 어리고 모자란 네 맘 따뜻한 이해로 다 안아줘서 그 형이 녹음하면서 미세하게 고개가 살짝 움직였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고개가 싹 느껴지죠. 네, 그런 느낌이 그리고 느껴지죠. 굉장히 하이가 도드라지게 잘 들어가네요. 되게 그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사운드가 공간이 되게 풍성하게 느껴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네요. 이게 뭐 의미가 없지 않네요. 이렇게 받는 것도. 그리고 솔직히 오히려 이 정도 성능이면 또 다시 한번 느끼지만 정말 저렴하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굉장히 좋은 퀄리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거 녹음을 좀 더 보컬을 이렇게까지 할 일은 없겠지만 기타 녹음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으시면 그 중간 하나 두고 이렇게 받았을 때 진짜 좋을 것 같고 이거를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모노에서 출발해갖고 스테레오로 왔다 갔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노요. 이게 같이 묶였으면 진짜 소리 좋겠다. 가운데다가 87 박아놓고 이렇게. 아니 지금 하나 해보고 싶은 게 네. 이때까지 이런 적은 없는데 물론 같이 녹음을 한 건 아니지만. 두 개를 같이?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아, 뭐 어차피 좀 비슷한 하죠. 네. 뭐 이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냥 들어보자 일단 한번. 아니 심지어 또 잘 맞아. 아 여기서 약간 어긋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와 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을 하면 진짜 녹음 때. 진짜 많이 풍성해지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뭐 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뭐 정말 좀 소스를 신경 써서 보내주고 싶을 때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 굉장히 믹사는 그, 입장에서도 다채롭게 사운드를 시도해 볼 수 있겠죠. 네, 작곡가 입장에서도 좀 되게 기분 좋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드네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ASMR 장난치는 거를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무심한 말투에 서로 차가워진 사이가 아 정신없어 정신없어요. 네. 미안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장난까지 저희가 네.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이게 그 스테레오가 아니라고 했을 때 모노라고 했을 때 어떤 톤인지 저희가 지금 모노로 그냥 편집한 사운드를 한번 그냥 붙여서 들려드릴게요. 너를 만나 행복해서 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건 아직 어리고 모자란 네 맘 따뜻한 이해로 다 안아줘서 너를 만나 참 행복해서
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건 아직 어리고 모자란 내 맘 따뜻한 이해로 다 안아줘서 네 듣고 왔습니다. 이게 모노로 들었을 때도 이 정도 사운드가 나온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요거 하나를 썼을 때 여러분들이 뭐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도 조금 감이 잡힐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페어가 아니고 이 싱글로 사게 되면은 뭐 한 60만원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가격이. 근데 그럴 거면 사실 그냥 전용 그 예, 싱글은 전용 컨텐츠를 쓰시고 이거는 살 거면은 페어로 사는 게 맞아요. 낫지 않나. 페어로 나온 거는 이유가 있다. 다 맞아요. 다 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스몰 다이어프램을 그리고 이 메인으로 놓고 쓰기에는 나중에 분명히 그 아쉬운 그런 포인트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메인 컨덴서는 적어도 뭐 라지 다이어프램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스몰 다이어프램의 그 스테레오 페어용을 하나를 쓰는 거는 좀 그건 메인으로는 좀 아쉬움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오늘 와84 모니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드럼이나 이런 좀 앰비언스용 악기들이 있다면 이렇게 위에다 달아가지고 앰비언스 체크를 하는 것도 뭐 해보면 좋겠지만 저희가 뭐 여건상 그렇게까지 앰비언스를 받을 만한 그런 일단 드럼이 아니라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만 정리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웜오디오에 뭐 저희가 실제로 뭐 페어 마이크까지 사가지고 이렇게 녹음할 일이 과연 있긴 하겠냐마는 근데 뭔가 욕심을 좀 부리자면은 이렇게 스튜디오 환경을 좀 꾸며 놓는 거. 나름 나중에 한 번쯤은 네.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자 이렇게 웜오디오의 따뜻한 사운드 스테레오 페어로 느껴봤습니다. 와 84까지 오늘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웜오디오의 검증된 좋은 그런 마이크들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해주시죠. 네. 저도 이 녀석을 보니까 약간 욕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